어린 패기로 두드리고 젊은 열정으로 당금질한다. 쇠로, 불로, 땀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그려내는 대장장이 이평화군입니다. 아유, 안녕하세요. 아유, 반갑습니다. 자, 일단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.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이제 대장간 기술을 배우고 있는 이평화라고 합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이 얼굴이 참 애태 보이시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? 제가 이제 19 됐습니다. 19? 네. 아, 그럼 고3? 네, 고3. 아, 네. 아, 고3이세요? 네. 그 지금 학교도 다니면서 대장장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?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지는 않습니다. 제가 지금 학교를 안 다니세요? 네. 최종 학력이 얼마 전까지 초졸이었다가 네. 제가 검정고시를 보고 네. 중학교, 이제 고등학교는 홈스쿨링으로. 아, 네. 아, 그러면 지금 대장장이가 되신 지는 이제 몇 년 되신 거예요? 제가 15부터 했으니까 4년? 와, 지금 꽤 됐네요. 혹시 뭐 간혹 그런 경우 있거든요.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대장장이 어떤 이렇게 가업을 잇는다든가 그런 게 좀 있으셨던 거예요? 저희 가족들은 이 대장장이 이런 것들과 1도 관계가 없습니다. 전혀요? 네, 전혀 없습니다. 아니 근데 어떻게 대장장이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? 이것도 제가 초등학교 때 유튜브로 이 직업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고 되게 멋있다 해가지고 네, 그때 약간 막연하게 대장장이 돼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. 라고 생각을 하고 15 딱 되던 해에 충북 보은에 보은대장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선생님을 딱 찾아가서 저 좀 키워주십시오. 부모님하고 같이 가셨어요? 네, 다 같이 이렇게 딱 가가지고. 그러니까 뭐 대장장이로 키워달라니까 그 대장장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? 되게 흔쾌히 받아주셨어요. 직업 자체가 지금 되게 많이 줄어들고 있고 사람들이 막 하려고 하지를 않으니까. 네, 왜냐면 이게 또 힘들죠. 힘들잖아요. 네. 모든 일이 그렇긴 합니다만. 네. 되게 좀 기특하게 보셨던 것도 있고. 아니 근데 사시는 곳이 지금 그 전라북도 진안군에. 그러면 진안군에서 여기가 지금 충청도잖아요. 근데 중학교 2학년 정도의 나이인데 네. 중학교 2학년 때 그럼 그걸 어떻게 거기 가서 배웠습니까? 차로 왔다 갔다 하기에는 거리가 멀죠. 네. 네. 막 4시간씩 걸리고 하다 보니까 네. 처음 한 달은 거기서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살다가 혼자서? 네. 같이 지낼 만한 뭐 형이라든가 누나라든가 이 없이 그냥 혼자 그냥 지내신 거예요? 고시원도 네. 그렇고? 완전 혼자. 식사하고 이런 건 어떻게 해? 밥 해 먹거나 시켜 먹거나 하죠. 아니 그래도 예를 들어서 처음에 직접 그 현장에 들어가면 진짜 힘드니까 네. 어린 나이에 네. 아 이거 내가 맞나 하고 바로 돌아가지 않을까? 그렇지. 아 왜냐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. 또 일이 고될 수도 있고. 네. 네 그렇죠. 딱 처음에 한 5개월, 6개월 정도는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망치질도 서툴고 그렇죠. 막 손에 막 물집도 막 잡히고 하니까 딱 하고 집에 갈 때 나 진짜 때려칠 거다 이거. 못하겠다. 그럴만하지. 하다가 또 다음날 아침 되면 가야지 하고 일주일간 많이 울었습니다. 방에 딱 들어가서 이불 덮고 그냥 주르르륵. 아침에 9시 버스를 타고 대장간에 가서 또 일하다가 막차가 7시인가 6시 40분인가 있었어요. 그거 이제 또 타고 집에 와서 또 울고 다음날 출근해서 와 신나게 하고 다시 들어오고 그만둘 생각조차 안 했던 게 내가 한 선택이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이제 또 저한테 있는 거죠. 그렇게 한 6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망치도 손에 있고 이제 모양도 막 마음대로 막 만들 수 있고 예,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. 와 대단하다 근데.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끊을 수가 없게 됐죠. 아니 그 일단 대장간에서의 하루가 좀 어떤지 궁금해요. 몇 시에 시작이 됩니까 이렇게 대장간의 하루는? 제가 이제 10시, 11시쯤 작업장 들어가서 제 작업을 시작하고
아 지금 본인 작업장이 있어요? 네 지금 집 마당에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야. 2년 정도 거기서 하다가 제가 17살 딱 되던 해 집에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서 그냥 혼자 뚱땅뚱땅 거리는 지인분들이나 아버지 친구분들이나 이것 좀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주고 용돈 받고 그 정도? 딱 그 정도 교육원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? 아, 네. 지금 부여에 전통문화교육원이라고 이제 전통문화대학교 산하에 있는 그런 기관인데 거기서 이제 대장간 기술도 배우고 자격증 준비도 하면서 그 교육원 가는 길도 좀 만만치가 않다고요? 아, 이게 진짜 교통이 너무 이게 버스가 없다 보니까 네. 가는데 한 4-5시간? 7시에 출발을 해서 지난 읍내까지 가고 읍내에서 전주까지 가고 전주에서 이제 논산까지 가고 논산에서 이제 부여로 가는데 거기 하루에 왕복하는 데만 시간으로 한 10시간 가까이가 그쵸 뭐 7시간 뭐 10시간 그 사이 와 이거를 매주 월화 왕복으로 2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? 처음 다닐 때 1년은 아버지가 태워다 주셨거든요. 근데 지금 아버지가 좀 바빠지시면서 그냥 내가 버스 타고 당길게 해서 이제 올해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하다 보니까 뭐 괜찮은 괜찮아요? 것 같아요. 네. 그 가는 뭐 차 안에서 뭐 합니까 보통? 자죠. 네. 아침에 7시에 일어나는 게 전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. 그냥 쭉 자요. 그럼 뭐 생각보다는 4시간이지만 가는 길이 뭐 그렇게 아니, 뭐, 막 멀게 느껴지진 않아요. 그럼 오는 길은 좀 멀게 느껴지겠네요. 오는 길도 자요. 자요? 잘 자네. 제가 되게 잘 자요. 그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이 있다니까. 그것도 복이에요. 복이죠. 네. 어쨌든 7시간 거리를 다닐 만큼 이게 대장장이의 매력. 이게 뭡니까? 본인이 빠진 매력과 지금 하는 매력. 일단 처음에는 그냥 철 덩어리였는데 제가 망치 몇 번 했다고 이게 호미가 되고 망치가 되고 하다 보면 재밌거든요. 그래요. 네. 지금도 너무 재밌어요. 지금 너무 재밌죠.